안녕하세요. 저는 김무진이고 플래시 우브즈에서 정글을 맡고 있습니다. 소감이요. 되게 나름 긴장되면서도 되게 설레는데 여기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되게 좋았어요. 저는 아직까지 되게 신이고 선수생활 경험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좋은 팀에 입단하게 돼서 되게 좋아요. 일단 권혁이 게임하는 거 볼 때마다 트알 게임하는 거 볼 때마다 되게 아빠처럼 되게 기분이 좋아요. 권혁이가 잘하면은 되게 기분이 좋고 실수하면 제가 괜히 마음이 더 아파서 조금 예 좀 그래요. 권혁아 보고 있니? 권혁아 보고 있어? 네 이 정도. 아 권혁의 모든 약점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. 대만 생활 일단은 음식 같은 거는 처음엔 적응 안 되는데 먹다 보니까 다 적응되고 팀원들이 되게 다 잘해줘서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솔직히 말해서 어깨가 많이 무겁긴 한데 제가 카사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이 팀 잘한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렉스 팀 되게 잘한다 생각하고 J팀이 솔직히 제일 무서워요 지금. 일단 한국 선수들 되게 많이 입단했다는 거에 저는 좀 되게 놀랐는데 저 개인적으로 일단 스티치님 만나게 돼서 되게 좋아요 일단. 아 막 되게 엄청나게 친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 제가 조금 낯가림이 좀 심해서 친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저는 스티치님하고 되게 친해지고 싶어요. 굉장한 팬이어서 제가 목표는 일단 롤드컵에 나가는 게 제 최우선 목표고 일단 LMS에서 좀 더 성적을 잘 내는 게 아마 제일 처음이지 않을까 싶네요. 따짜하오 이게 인사예요. 따짜하오 워시무지 이거 프로게이머에서의 목표는 저 일단 모든 사람들 좀 친절한 좀 되게 재밌는 선수 유쾌한 선수로 좀 기억되고 싶고 그러니까 모두가 봤을 때 저 사람 되게 괜찮았어 라는 사람을 좀 기억되고 싶어요. 핫한 챔피언 아무리 그래도 카밀이 아닐까 싶어요. 제가 카밀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네, 저는 개인적으로 카밀 정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한번 했었습니다. 형이랑 방금 한번 했었어요. 형이요? 아, 형 덕분에 내가 이렇게 프로게이머에 성공하고 있어. 고마워. 아, 제 경기 챙겨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